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는데 누가 다 왔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프레젠테이션할 주제는 믹스업 비욘드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네이션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할 건데, 이 논문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저자는 뉴럴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empirical risk minimization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이라는 기법은 그 미니 배치들의 그 average 에러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 그 좋은 성능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셋을 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그큰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데이터셋이 클수록 더 많은 더큰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셋과 모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의 문제점은 그 generalization이 확실히 되는지 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ERM을 사용할 경우에는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이 그 트레인 디스트리뷰션하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되면은 그 제네럴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아서 이제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는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ERM의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ERM에서 발생하는 이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좀더 제네럴라이제이션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 이 리시널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empirical risk minimization부터 시작해서 믹서까지 그 유도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P에 대한 펑션 F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expected risk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pected risk 같은 경우는 이 로스 펑션 그 F는 prediction 값이고 Y는 ground truth라고 했을 때이 로스 펑션에 대한 값을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적분을 하면은 이제 리스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P는 우리가 모르는 분포이기 때문에 이 모르는 분포 P를 그 empirical distribution으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empirical distribut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direct data, 그러니까 impulse 함수를 가지고 X가 XI일 때, 그리고 Y가 YI일 때면 이게 XI, YI 샘플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샘플들 사이에 민값을 가지고 empirical distribution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joint distribution을 empirical distribution으로 가정을 하고, 이 expected risk를 다시 계산을 했을 때, 이 empirical risk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니 배치에서 그 프리딕션 값하고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로스 펑션을 구한 다음에 에버레이지를 취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F를 찾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미니마이제이션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미니마이제이션을 리스크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을 그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미니 배치를 해서 민노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 저자들이 초점을 둔 것은 이제 이 P를 empirical 그 distribution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Fischer risk를 이제 Fischer distribution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비스크, 비시널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에서는 이 그 임페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비시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노는 이제 비시니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실제 데이터 샘플이 아니라 virtual feature target pair를 생성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주로 활용되는 여러 기법들을 이 virtual feature target pair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다가 그 임의로 additive Gaussian noise를 추가를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vicinity distribution은 그 가우시안의 노이즈를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그 샘플에다 가우시안을 추가한 값과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를 해가지고 학습을 그 디스트리뷰션을 구성하는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VRM 같은 경우에는 그 empirical vicinal risk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요. 여기서 식은 이제 민노스를 구하는 것은 똑같은데 인풋과 아웃풋이 그 리얼 샘플이 아니라 그 virtual feature target과 virtual feature ground truth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가 제안한 vicinal distribution이 되는데요. 이 믹스업의 그 vicinity distribution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virtual input이 그 xi와 xj가 weighted sum을 통해서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ground truth가 yi와 yj의 weighted sum을 통해서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믹스업이라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그 두 개의 데이터 샘플을 weighted sum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그것의 그 레이블 또한 weighted sum을 통해서 생성을 해가지고 virtual target 그 ground truth를 생성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그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 x와 y의 virtual target, virtual feature target 벡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그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을 넣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여기서 람다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이때 람다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 람다가 어느 정도 i와 그 j, xi와 xj가 섞이는지를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알파가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그 empirical risk minimization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되고 알파가 제로가 되면은 이제 그 람다가 여기가 0이 되면서 그 기존의 리얼 샘플을 넣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알파가 제로일 때는 그 ERM과 믹스업이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믹스업을 통해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좀 더 넓게 퍼진 형태를 띠게 되고 이런 형태로 학습을 시켰을 때 그 기존의 ERM보다 조금 더 제네럴라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업을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데이터 샘플을 로드하는 데이터 로더를 두 개를 생성을 했을 때 그 각각의 그 잠깐만. 네. 그 바로 전 슬라이드로 가서 여기 밑에 그림 좀 설명할래요? 네. 그 초록색하고 그 노란색이 데이터 샘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데이터 샘플 사이의 경계선을 구하는 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분류기를 학습을 시키면 이제 데이터 분류기를 학습을 시키는 거는 이 클래스 0과 클래스 1을 분류를 시키는 어떤 선을 찾는 건데요. ERM을 사용을 했을 때는 선이 이 분포 안에서 좀 고정이 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 정확한 선을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분포가 좀 더 넓게 퍼져 있음으로써 그 선을 찾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좀 더 제네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ERM은 네. 우리가 보통 하는 식의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방식인데 네. 그렇다면 여기 그림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바운더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지금 이게 BCN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그 저기 램다 밸류로 이렇게 바운더리가 굉장히 퍼지하게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바운더리 찾는 게 오히려 이거는 바운더리가 아니고 이 continuous variable로 지금 바뀌는 레이블이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난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믹스업이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렇게 퍼진 분포를 찾게 되는데 테스트 과정에서는 그냥 이 퍼진 분포 상에 있는 어떤 바운더리를 그대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한 가지 네. 더 궁금한 게 네. 여기 XI, YI 이건 랜덤으로 데이터셋에서 고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꼭 클래스가 다른 것들끼리만 이게 페어업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여기 X 어디 I하고 J I하고 J 페어업이 네. 그다음 같은 클래스들끼리도 페어업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 이 퍼지한 라인들이 이 바깥하고 안쪽에 있는 서클들뿐만이 아니고 네. 이 인터 이 클래스 내에서도 이런 퍼지한 그런 그 디스트리뷰션이 생길 텐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여기 표기가 별로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네. 그리고 그런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여기서 그렇게 된다면은. 네, 계속 하세요. 어쨌든. 네, 진행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오버피팅을 최대한 줄이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됐을 경우에는 약간 오버피팅이 생길 수 있는 경향성이 있는데 비해서 이 믹스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다양한 바운더리를 탐색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네럴라이제이션이 증가하는 것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 같은 샘플을 넣었을 때는 이게 Y가 그냥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1로 되거든요. 근데 인풋은 좀 섞이게 되고요. 근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운더리에서 영향을 크게 안 미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믹스업을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미 데이터 샘플 페어 X1 Y1하고 X2 Y2를 로딩을 하게 된 다음에 그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알파 값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주고 하면은 람다 수치를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람다를 통해서 그 X1과 X2를 웨이티드 썸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y1과 y2도 weighted sum을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y가 그 클래시피케이션일 경우에는 원합 벡터로 만들어준 다음에 구현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 파이토치든 텐서플로우든 그 똑같이 옵티마이저를 학습을 시키는 것을 이 새로 생성된 X 인풋과 Y 아웃풋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그잼플을 보시면은 이게 기존의 그 ERM에서 사용을 하던 데이터 샘플 그 고양이하고 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믹스업에서는 그 고양이와 개가 이렇게 좀 섞인 7:3으로 섞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을 이 레이블 값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잠깐만. 그런데 여기 베라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식으로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한쪽으로 치출 수가 있잖아요. 베라 디스트리뷰션은.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그 수치를 써서 한 거죠? 그러니까 언바이어스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활용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알파 알파로 하면은 이게 언바이스 되지 않나요? 아 같이 하면은 오케이 맞아 오케이 네. 오케이 같이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언바이스로 한 거랑 오케이 같은 알파를 썼으니까 베타 디스트리뷰션.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ERM을 활용을 했을 때보다 그 레스넷이나 레스엑스넷 같은 경우에서 탑 에러가 전부 다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여러 방면을 실험했을 때 전부 다 좋아지는 결과를 냈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의 기본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이 믹스업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파10하고 시파100에서 활용되는 것도 좀 더 그 밸리데이션 셋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스피치 데이터에서도 믹스업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스펙트럼의 두 개의 스펙트럼을 그 믹스업을 시켜가지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스피치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그 좀 작은 모델에서는 ERM이 더 좋은 성능을 냈지만 큰 모델이 되면은 믹스업이 ERM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믹스업의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다면 레이블 커럽션과 어드버서리 어택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데요. 먼저 레이블 커럽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인풋에 대한 레이블 값을 잘못된 레이블을 줘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또 좋은 성능을 내는지 그 검증하는 태스크가 있고 다음으로는 그 어드버서리 어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 이미지에다가 그 혼동을 주는 어떤 노이즈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 이미지 분류가 잘 되지 않는 뭐 개의 이미지에다가 고양이 모양의 노이즈를 추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드버서리 어택을 줄 수가 있는데 이 ERM을 활용했을 때부터 믹스업을 활용했을 때 이 레이블 커럽션이나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해서 조금 더 제네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 게 ERM이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이 활용된 쓸 때가 이쪽인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활용이 됐을 때도 좋은 성능을 냈지만
이 드랍아웃과 같이 활용됐을 때 특히 더 그 좋은 성능을 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서크 드랍아웃을 같이 활용했을 때 그 모델이 많이 제네럴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네이브 커럽션과 그 어드버서리어 어택에 대해서 둘 다 ERM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에서도 이 믹스업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아쉽게도 그 실제 이미지에 활용되는 간을 사용하진 않았고 토이 이그램프를 통해서 이 간에서도 이 믹스업이 작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여주고 이 논문에서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간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 파란색 점을 점점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인데 ERM을 통해서 간을 생성했을 때는 잘 따라가지 않는 데 비해서 믹스업을 활용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파란색 점을 포인트 클라우드가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빌라이제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지만 그 레이블 스무딩과 같이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믹스업을 활용을 했을 때 ERM보다 대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레이블 스무딩에 대해서 좀 설명할래요? 아, 레이블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원앗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답 클래스만 1이 되고 나머지 클래스는 다 0으로 이제 매핑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게 원앗 인코딩이 이렇게 되었다면 네이블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그 입실론이 0.05라고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그 정답의 그 가중치를 조금 줄이고 정답이 아닐 가능성도 조금씩 추가를 해가지고 이것이 정답 레이블 값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기존의 원앗 인코딩을 활용했을 때보다 그 앞에서 분포 얘기를 했을 때처럼 좀 더 넓은 분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그 제네럴라이제이션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레이블 스무딩에 같이 활용을 했을 때는 Y1이 이렇게 되고 Y2가 여기가 0.95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믹스업을 했을 때 약간 이게 너무 심하게 레이블이 심하게 섞여버려가지고 약간 레이블 커럽션이 일어나는 듯한 현상이 발생해서 아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레이블 스무딩 이 방식 지금 방금 설명한 자체로만 간다면은 네. 아마 가치는 많아봤자 아마 저기 오버피팅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거 외에는 그냥 임의로 지금 원앗 벡터에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좀 넓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보를 더 흐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피팅에 관한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조금 더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퍼포먼스는 그렇게 더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된다. 네. 네, 계속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임플레멘테이션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래서 활용성이 넓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현도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도 있고 케라스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GitHub를 찾아보시면 이게 구현체가 다 있어가지고 쟤네는 데이터 로더를 아예 구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가져와서 활용하시면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곳은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iCASP 논문을 쓸 때도 믹서업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디오 데이터의 이 사운드 이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이 믹서업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간에서는 조금 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간에 학습시킬 때도 이 믹스업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우선 내가 좀 약간 코멘트를 하겠는데 네. 이 지금 소프트 레이블로 지금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소프트 레이블 가지고 또 얼마 전에도 요 근래 이제 나온 게 한 가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논문을 쉐어한다 그러면서 아직 쉐어를 못했는데 제로샷 러닝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혀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오브젝트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결국은 그것도 이런 식으로 믹스업을 해서 하는 방식. 그래서 이 믹스업을 하는 자체가 지금은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조금 더 이 사실상 이 원합 벡터로 지금 다 레벨이 돼 있잖아요.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는. 네. 근데 거기에도 조금 결함이 있다고 난 생각이 드는 게 물론 확실한 거는 난 원합 벡터가 되겠지만은 어떤 오브젝트들은 사실 애매한 좀 그런 것들의 경향도 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프트 레이블들을 만약 제너레이트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정확도에 맞게 제너레이트를 한다면 아까 스무딩 같은 그런 방식 말고 그런다면 아마 또 다른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질문 없습니까? 저기 아까 그림에서 그림이가 슬라이드 7 이래서 보면 7하고 이제 6에서 6에서 이제 7로 넘어갈 그러니까 7을 먼저 한번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믹스업에서 이제 라벨이 이렇게 이제 소프트 바운더리로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슬라이드 6에서 나온 그러한 그 믹스업의 그 이 소프트 바운더리 식으로 이제 이제 쉐이딩 식으로 이제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이제 높이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거에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그런 연구 주제 중에서. 사실 대부분의 연구 주제에 다 활용은 가능하다고 보이는 게 특정 주제에 이것이 적합하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두 개의 샘플 페어만 가지고 있으면 구현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이 모델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좀 그 제네랄라이제이션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것을 직접 학습시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트레이닝 에러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아무래도 데이터 샘플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트레이닝 에러가 잘 안 떨어지는 경향성이 보여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안 될 수 있다는. 아, 그러니까 그 컨버지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안 되진 않는데 오래 걸려요 좀. 아, 좀 오래 걸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데이터 밸런싱,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네.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이 논문이? 이게 2018년도에 나왔고요. 네, 2018년도에 2018년도에 나왔으면 우리가 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쪽에서 이걸 많이 활용을 못했었죠 그동안에? 일단은 인용수가 꽤 많은 거 봐서 활용을 하는 분야에서는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마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의 그 어그멘테이션 방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컨믹스라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컨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양이 얼굴을 잘라가지고 이 개 얼굴에다가 합성해서 그 학습을 시켰을 때 더 잘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쪽도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슬라이드 7로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실제 그 샘플에서는 이 오른쪽에 그 캣하고 독하고 믹스가 된 그런 상태의 데이터는 샘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뭔가 아까 이 저기 이발류에이션에서도 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러한 그 믹스드 된 그런 샘플들로 구성해가지고 그 테스트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테스트에서는 원하드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뭔가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퍼포먼스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방식에 우선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그림에 캐라고 독이 지금 믹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봤던 그 페이퍼에서 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믹스된 이미지를 그러니까 소프트 레이블로 보여주면은. 그러면 캣이라는 거, 이 왼편 쪽에 있는 사진을 못 봤었을 때라도 트레이닝 셋에 저것만 따로 있는 게 없었더라도 테스트에서 이걸 잘 레코그니션을 한다는 그런 페이퍼가 얼마 전에 퍼블리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제로샷 러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면은 고양이에 대한 사진을 전혀 못 봤었는데 그냥 이런 믹스된 이런 하이브리드 데이터 아니면 아그멘티드 데이터밖에 못 봤는데 그런 이 이미 보지 못했던 동물들도 이제 recognize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요 방식 이 저기 soft training이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서도 value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전에 저기 knowledge distillation 쪽에서도 누가 논문을 전에 발표했는데 거기도 soft label을 썼던 것 같은데 오늘 참석한 사람 중에 그런 논문 발표한 사람 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전에 몇 달 전인가 누가 발표를 했었는데 소프트 레이버를 가지고 knowledge distillation 어쨌든 또 한 가지 물어볼 건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바이너리로 지금 했잖아요 믹싱을 네. 이걸 논문에서는 아마 안 했을 텐데 저는 이걸 multiple로 바이너리 말고 셋으로 믹스한다라든지 전에 그 내가 얘기했던 그 논문에는 두 종류 말고도 어쨌든 이게 다 linear interpolation이니까 네. multiple 그 class도 믹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한번 시도해 보면 어때요? 그냥 재미로. 네, 학습이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아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로 사진 한장 가지고 10가지의 클래스들을 러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건 뭐 사실 어쨌든 이 아이디어가 먼저 나왔긴 나왔지만은 발전된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른 사람들 질문 없습니까? 네, 질문 없으면은 오늘 참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